안녕하세요. 신나운하우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여기는 한계동 10개층 5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IC가 있어서 서울이나 외곽으로 다니기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또 서해선 신천역이 있어서 전철로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하겠죠. 지금 여기는 이제 초기 분양가보다 대폭 할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타입은 3룸에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억대 중반 이하로 보실 수가 있고 더 넓은 타입의 구조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쪽에는 지금 신발장 4칸으로 나와 있고요. 가운데에는 지금 전신 거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띄움 시공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현관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바로 일가소등 나와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죠. 자, 거실 공간이고요. 자, 위에는 지금 메인등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등, 맥등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우물 천장형으로 나와 있어서 층고도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지금 휘센으로 대형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트월 이렇게 보시면 웨인스코팅 네, 잘 되어 있고 그 소파 공간 한 넉넉하게 4인용, 5인용 충분히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폭하고 이제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TV 두시고 소파 두셔도 충분히 공간 활용하기가 좋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창문 한번 보시면 대형 창문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개방감을 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튼 옷 다 이렇게 가리실 수가 있고, 자, 바닥은 지금 강마루 바닥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주보는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어떻게요?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네, 우선 D자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식탁 나와 있습니다. 식탁 등에 밑에 식탁 나와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음식 드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가스레인지 3구 들어가 있고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 공간으로 나와 있고 하부장은 약간 네이비색으로. 네, 굉장히 이런 스타일 괜찮죠? 조화롭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각져 있긴 하지만 싱크대에 굉장히 넓고 깊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 냉장고 자리 되겠습니다. 냉장고가 왜 없죠? 자, 냉장고는 상담시 네. 네. 냉장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냉장고 문의주세요. 네. 네. 냉장고 자리도 괜찮게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뭐 공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방이 되겠습니다. 안방 한번 가시죠. 네,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합니다. 안방입니다. 자, 첫 번째 방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이즈도 괜찮은데 몇 자 정도 돼 보이죠? 지금 그쪽으로는 한 11자 돼 보이고요. 네. 저 있는 쪽까지 하면은 네. 셀 수 없는 자, 15자 그렇죠. 충분히 10자가 넘는 사이즈의 안방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공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침대 두시고 이렇게 장을 짜셔도 괜찮은 만큼 충분합니다. 네,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보조욕실이 있다는 거. 네, 보조욕실입니다. 창문 나와 있어서 환기가 잘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울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세면대하고 샤워기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 세면대 들어가 있어요. 젠다이 선반에 그리고 바닥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는 보조욕실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이런 구조의 안방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두 번째 방 설명드릴게요. 자, 다용도실이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좀 보시면 여기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넓게 나와 있는 두 번째 방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게 뭐 자녀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옷방이나 서재 같은 걸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다용도실 안쪽에는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쪽에는 수전하고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다는 거 세탁실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죠? 딱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방 지금 계시겠고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옷장처럼 이제 꾸며놨죠. 옷방처럼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놨고 여기를 지금처럼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잘 나와 있네요. 자,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네, 메인 욕실 진짜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잘 해놨습니다. 일단 줄눈 시공이 잘 돼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요.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양변기까지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의 단차가 있어가지고 샤워하시면서 물 빠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수구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좋습니다. 네. 좋은 메인 욕실인 것 같습니다. 대폭 할인이죠. 대폭 할인의 신축 현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신축 현장 어떠셨나요? 분양가 대폭 할인으로 아주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폭 할인하고 있는 현장이라서 한번 저희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